안녕하세요. 불필요한 설명들로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설명드리는 한가람 부동산 똑소장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주택은 매매 금액 1억대로 가성비 지대로 갖춘 주택이랍니다. 1억대라고 하면 대지평수가 작아서 작은 텃밭 공간도 없는 주택이거나 너무 오래되어 리모델링 비용만 억소리나게 들어가는 주택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산세가 좋고 주변 경관이 멋지다 보니 주택 주변으로 펜션들이 즐비해 있기도 해요. 조목조목 우리 주택의 설명에 앞서 지금 소개드릴 주택은 생활 편의 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주택으로 깊이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주택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공기 좋은 곳을 찾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주택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고 영상과 시청해주세요. 그럼 저와 함께 조목조목 살펴보실까요? 레고 고고씽. 집 앞에 흐르는 물소리가 예쁜 우리 주택의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입니다. 우리 주택의 매매 금액은 1억 9,800만 원이세요. 대지 면적은 도로 지분을 제외한 666제곱미터로 201평이시고, 건축 면적은 125.6198제곱미터로 38평인 목구조의 주택이랍니다. 주방향은 거실창 기준으로 남향으로 햇살이 참 좋아요. 사용 승인일은 2012년이시고, 내부 구조는 방 3개와 욕실 2개, 그리고 거실, 주방으로 설계되어진 지상 2층 주택입니다. 그리고 2층에 반층 계단으로 되어 있는 복층 구조의 공간도 있어요. 우리 주택의 평당가는 얼마일까요? 지금 보고 계신 매물의 평당가는 100만 원도 안 되는 98만 원입니다. 어디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우리 주택 주변으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목구조 주택을 샅샅이 찾아봤어요. 그렇지만 아파트처럼 같은 구조의 주택을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 우리 주택과 같은 조건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제일 부합되는 주택들로 실거래된 금액을 보아하니 우리 주택보다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위치의 주택이 23년 11월에 거래된 게 있더라고요. 사용 승인일 2002년 경량철골 구조의 주택이 평당가 179만 원에 거래가 되었답니다. 그 이외에 거래된 주택은 너무 오래전에 거래되었거나 주변 토지와 함께 구매를 했거나 미등기 주택을 구매한 실거래이기에 우리 주택과 평당가를 비교하기에는 맞지 않기에 패스하도록 할게요.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를 사용 중이시고 주차는 도로 옆쪽으로 한대 정도 가능하세요. 수도는 지하수를 사용하시고 오수 처리 시설은 개인 정화조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14분 거리에 있고 전철역으로는 용문역이 있는데 차량으로 30분 정도 가셔야 한답니다. 단월면에 위치한 편의생활 시설은 차량 20분 이내 진입이 가능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치상 조금 깊게 들어오는 위치에 있는 주택이다 보니 축사나 혐오시설 전혀 없고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휴식과 함께 쉼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릴 만한 부엌주택입니다. 주택 내부는 부분 수리가 필요한 곳도 보이는데요. 주인 부모님이 관리를 잘하신 덕에 크게 손볼 곳은 없어 보입니다. 공기 좋은 숲세권이지만 주변에 주택들이 많이 있어 무섭거나 위험하지는 않은 주택으로 외부에서는 피톤치드가 마구마구 나오고 내부에서는 편백나무 향기가 솔솔 풍기는 단월면 주택 잘 보셨나요?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를 수 있으니 꼭 현장 답사를 해보세요. 고민은 좋은 매물을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늦출 뿐이랍니다. 현장 답사는 언제든지 합리적인 가격과 후회 없는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는 한가람 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